장로회 신학대 합격에 입학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교회사, 역사신학, 특히 고대교회사를 가르치는 서원모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사와 역사신학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를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사건들 자체가 역사죠. 두 번째는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록과 흔적이 또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히스토리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탐구 혹은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보면 사자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관이 죄를 올리거나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주술 도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 사관이 나란 일을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제 그의 기록까지도 사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반 이상이 역사죠. 또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로 나타난다. Revelation as History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오시고 또 어디로 이끌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전해주고 나의 이야기 아니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매체를 우리는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는 크게 문헌사료가 있고 비문헌사료가 있죠. 문헌사료는 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글을 남겼습니다. 뭐 문학도 있고 일기도 있고 소설도 있고 기행문도 있고 편지도 있고 또 설교문도 있죠. 이런 글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비문헌 사료는 글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승이랄까, 사진이랄까, 또 그림들, 건물, 음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돌덩이도, 건물도, 신전도, 그림도, 음악 연주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료들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역사의 작업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들으려면 훈련과 탐구가 필요하겠죠. 문헌 사료의 경우에는 언어를 알아야 되고 또 글쓴이의 생각, 습관,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그림이나 건축물이나 음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과거의 사람들이나 생각이나 삶에 대해서 이 비문헌 사료들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는 강자의 역사고 지배자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 해방이 있기까지 역사는 거의 남자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죠. 여성 이야기를 발굴하고
지배자보다는 민중의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하라는 명령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준 것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억은 인간됨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자기가 누구이고 누구와 함께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순간순간 자기 존재가 바뀌게 되죠. 지금 행동과 다음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츠하이머 병을 통해서 기억이 없어질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기억을 합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공동의 기억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 그 공동체의 설립 멤버라든가 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기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는 이런 공동의 기억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기억이 변하면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기억이 변하면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습니까? 뭐 부모님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또 특별히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사를 배우면 나의 소명받은 사건이 19세기 말 부흥운동의 전통 위에서 나는 그런 전통 위에 있어서 이런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개혁신학 전통에 있고 경건과 영성으로는 경건 부흥주의 전통에 있고 선교에서는 뭐 복음주의 계열이나 에큐메니칼 계열의 선교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긴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여러 전통을 구분할 수 있고 내 전통이 무엇이고 또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통을 발견하는 작업은 즐거우면서도 또한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첫째, 전통 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건 내가 또 좋아하건 싫어하건 나는 그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전통과 내가 하나가 돼 있었는데 내게 그 전통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 전통이 여러 전통 중에 하나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곧 나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과거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보고 이름 짓는 작업을 합니다. 낙원에서 아담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보고 이름 짓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새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동물을 보고 말하는 것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특징을 안다는 것이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배우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이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도 있고 장소의 이름도 있고 뭐 사건의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라 수도운동이나 종교개혁이나 경건주의나 오순절운동과 같이 이렇게 집합적으로 어떤 거대한 흐름에 붙여진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사상과 운동을 다른 것들과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는 것과 이름 짓는 것은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린 보기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지 않으면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화의 이름을 안다면, 또 밤하늘의 별의 이름을 안다면 그냥 꽃이라는 이름만 알고 그냥 별이라는 이름만 아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너무 조급하게 이름을 붙여버리면 보는 것을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낙인 찍기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자유주의다, 근본주의다,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타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그 틀로만 바라보고 다른 면은 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이름을 짓되 그 이름이 맞는지, 그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을지 다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관점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그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보는 방법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이름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은 나와 다른 타자 혹은 내 밖에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작업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인들을 이해하는 작업,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 아닌 타자를 이해하는 작업, 이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 보고 이름 짓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고 이름 짓는 이 작업이 역사 참고의 마지막 작업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입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요구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와 만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있는 타자와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타자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면, 내가 원하는 면만 보려고 한다면 타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는 다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더라도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축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기억하고 보고 이름 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현재의 나와 우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고 이름 짓는 작업이 포함되지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름을 짓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이해하고 또 앞뒤로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더욱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북미와 유럽 중심의 교회사에서 지구촌 전체의 교회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고 또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할 무대는 세계 전체이고 또 어디에서 일하든지 지구촌 전체를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생태계 문제나 핵의 문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의 신학과 교회가 세계교회를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세계교회 주도권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겨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과 북미 대륙의 교회사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교회 역사를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로교만의 역사가 아니라 보편교회 역사, 에큐메니칼적인 시각에서 교회사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장로교회란 교회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개혁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는 다양한 정치 체계를 인정하셨다. 그리고 장로교 체제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혁신학도 신학의 흐름 가운데 한 흐름이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보편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여러 다른 신학적 흐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루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정교회도 있는 것이죠. 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교파의 특수성, 고유성보다는 모든 교회가 일치하며 인정하는 공통점, 일치점을 분명히 알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남성 중심의 역사가 아닌 양성 평등의 역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여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70%가 여성이지만 여성은 교회에서 아직도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인정했지만 아직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지도력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성 평등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사도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사 속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가려지고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글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남성이었으며 교회 제도적 권위가 남성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여성들의 역사에 대한 기여와 공헌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남긴 자료나 여성들과 관련된 자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제대로 서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면서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교회사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많은 여성들의 사상과 이름과 활동을 기억하고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엘리트 중심의 역사가 아닌 민중과 보통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균형 있게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사 후보생이다 보니까 목회자의 관점으로만 역사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평신도들도 있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를 모름 수많은 대중의 신앙으로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따라주는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있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완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은 하나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배교할 때는 완전히 진멸되고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민중 간의 역동적인 관계로 교회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교회사를 볼 때 교회의 총체적인 활동을 바라봅시다. 역사는 삶이고 삶은 전체적이고 통전적입니다. 교회사는 선교와 문화, 신학과 사상, 예배와 성례, 목회 등 교회 전체적인 삶을 조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떻게 선교했을까? 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는가? 그 시대의 목회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과거의 교회를 대하면서 던질 수 있고 또 해답을 얻어야 할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교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현재의 교회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도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역사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사가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판넨베르크 입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달리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모호하고 혼돈스럽게 느껴집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분명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면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정도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66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면 자연과 역사의 모든 내용이 비록 때로 우리의 지극히 제한적인 생각에 비춰볼 때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되게 보일지라도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개인이나 교파나 집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묘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탐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단지 과거의 것으로 느끼지 말고 현재와 미래와 관련 속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믿으면서 현대의 오순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종교개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과거의 어떤 상황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과거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역사의 인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과거의 역사 인물에서 자기와 같은 생각과 고민을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결정이 오늘날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면서 역사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생명공학, 로봇공학, 드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계인간이 생물인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온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통해 통찰력을 얻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역사를 탐구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갈 주체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 사역의 토대가 굳건히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